Alright, next up we have Lemma versus Ministry. Losers Finals. What? Oh yeah, sure. Registration for doubles is ongoing. Thank you.
Survival! Ready?
현재 게임 스코어 미니스트리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넷마 화이팅. 자, 네 번째 게임 넷마 선수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초반에는 업틸트 샤인. 오, 훌륭한 다운에어였습니다. 다운에어를 사용해서 미니스트리를 스테이지 밖으로 떨구는 데 성공했어요. 약간 DI 미스가 있었던 것 같죠, 미니스트리 선수가. 안쪽으로 DI 했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 사이드 B를 좁혀놨어요. 저 사이드 B를 사용한 다음에 B 한 번 더 타이밍 맞춰서 탭을 하면은 짧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잘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의 복귀 방해를 다운에어로 깔끔하게 해내는 레마 선수. 한 번 더! 와우! 세 번의 스톡을 다 깔끔한 다운에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멘탈 공격이 이뤄질 수도 있겠는데요. 레마 선수 잘 하고 있습니다. 떨떨. 이것이 밀리 팔코다! This is Falco! 좋아요. 와, 약간의 미스. 스테이지 위로 안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렘마가 레이저를 쏘면서 결국에는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쿠라이! 아주 훌륭하게 네 번째 게임을 순삭해 버리는 렘마 선수. 자,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갑시다. 자, 미니스트리 약간 고민하고 있죠. 캐릭터를 바꿀지 말지. 자, 시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종점. 아, 이거는,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플랫폼이어서도 시크가 이 스테이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니스트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 스테이지를 아주 좋아한다고 전에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렘만 선수도 이 매치업에 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 아, 하지만 바로 타격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F틸트. 오, 잘 읽었어요. 미니스트리 3번의 대시, 4번의 대시 어택. 좋습니다. 하지만 다운해요. 아, 하지만 업틸트에서 페어로 첫 번째 스톡을 먼저 잃는 건 렘마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렘마 선수. 잽잽. 아, 안 돼. 미니스트리 엄청난 콤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이스 그랩. 그리고 니들이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렘마 선수의 복귀를 허용하면서 두 번째 스톡을 잃었는데, 아, 렘마 선수 너무 아리란 풀합 레이저였어요. 바로 퍼니시 받고, 아, 자살할 뻔한 거를 스스로 잘 막았습니다. 자, 자, 좋아요. 얼마 좋아요. 잘 기다렸고. 하지만 안돼. 마지막 스톱까지 가버리는 렘마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약간 안일했어요. 하지만 컴백을 할 수 있을지. 캐릭터 스위치와 카운터 픽이 민스트리에게는 아주 잘 적용되고 있죠. 복귀하면서 페어를 잘 맞췄고. 아, 렘마 F 스매시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이스. 다운에어에서 위에어로 상한쪽에서 스톡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니스트리 다시 한번 좋은 퍼니쉬를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끝이 나 버립니다. 안타깝군요. 미니스트리 선수, 와, 풀에서. 잠시만 브라켓 좀 보고 오겠습니다. 맞네요. 미니스트리 선수가 승자조 1차전에서 히로 선수한테 2대0으로 진 뒤에
루저 라운드 1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루저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